야, 차은상, 네가 나한테 전화를 왜 해? 진짜 미안한데 혹시 나 하루만 재워줄 수 있어? 너 지금 잠꼬대 아니야? 끊어! 그럼 나 찬영이한테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521번지 빨리 와, 당장 와, 지금 바로 택시 타, 알았어? 어떻게 된 거야? 집을 나온 거야? 쫓겨난 거야? 2:8의 비율로 쫓겨난 것 같다. 엄마가 나 때문에 곤란해지셨거든. 엄마가 곤란해지셨는데 왜 네가 집을 나와? 얘기 안 하면 안 재워준다. 너 되게 놀랄 텐데. 아, 뭔데? 우리 찬영이는 아는 얘기야? 너랑 우리 찬영이 사이에 나 모르는 비밀 있는 거 나 완전 불쾌하거든? 당장 말해! 엄마가 일하시는 집에서 문제가 좀 생겼어. 우리 엄마 가사도우미시거든. 너가 알바를 그렇게 하는데 그 정도 스펙이야 예상 못했던 바는 아니야. 근데 장애가 있으셔. 말을 못하시거든. 뭐? 미안. 나 너무 놀랐지? 아, 이런 거 놀라면 안 되는데. 미안. 너 생각보다 꽤 괜찮다. 나 네 욕 많이 했는데. 괜찮아. 난 더 많이 했으니까. 그럼 캠핑손 니네 엄마는 대체 누구야? 그건 좀... 아니야, 됐어. 안 들어, 안 들어. 그것까지 들으면 진짜 친구야 할 것 같잖아. 암튼 너 오늘 여기서 자니까 반값 돼. 찬영이 어릴 때 사진 정도로 퉁치자. 후회할 텐데. 얘 봐라. 우리 찬영이가 일생에서 한 번이라도 못생긴 적이 있을 리가 없잖아. 나 여기 있는데. 너 찾는 거 아니거든? 찾을 때도 됐는데 이제. 근데 너 왜 박했네? 내가 묻고 싶은 말이다. 네 첫 질문을 이렇게 놓친다 내가. 왜 박은 왜 했는데? 그 큰 집 놔두고. 알 거 없어. 이거 먹어. 이게 더 맛있어. 믿어봐.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봤어 나. 넌 돈도 많은 애가 왜 맨날 편의점이야? 뭘 혼자 먹어도 안 이상해 보이니까. 넌 주로 혼자... 눈 그렇게 뜨지 마. 떨려.